영진닷컴 이기적 수험서 IT큐 파워포인트 버전 2021 교재에 있는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파워포인트 실행해 주고요. 바로 새 프리젠테이션 클릭을 해주세요. 문제지에 수험자 유의사항, 답안 작성 요령 먼저 나와 있죠? 거기에 적혀 있는 것처럼 파일 저장부터 할게요. 먼저 저장 아이콘 눌러주세요. 바로 찾아보기 눌러주세요. 파일의 저장 위치 수험자 유의사항에 나와 있죠?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DQ 폴더에 저장하고요.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성명으로 저장합니다. 수험번호는 교재에 있는 번호 사용하거나 임의의 숫자 8자리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자신의 수험번호 있다면 그 번호를 사용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장 눌러주세요. 답안 작성 요령 내용들 읽어봐 주고요. 다음 페이지에 전체 구성 1번, 2번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크기 지정이 있죠. 그래서 디자인 탭 가지고요. 오른쪽에 슬라이드 크기 누른 다음에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메뉴 클릭하세요. 다음 화면에선 와이드 스크린이 아닌 A4 용지로 변경, 아래쪽에 슬라이드 시작 번호 1, 바로 확인을 눌러주세요. 최대화 맞춤 확인, 어느 걸 하든 상관없지만 저희는 기존 하던 것처럼 맞춤 확인, 이거 누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전체 구성, 2번에 슬라이드 마스터 지정이 있죠? 보기 메뉴, 그 다음에 슬라이드 마스터 눌러주세요. 왼쪽에 슬라이드 마스터 종류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요. 시험에서는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하라고만 되어 있지, 어떤 마스터에서 작업해라, 그런 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레이아웃 중에 어떤 거라든 슬라이드 2에서 슬라이드 6까지의 제목, 하단 로고, 슬라이드 번호, 이게 나오게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가장 편한 세 번째,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 이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작업하도록 할게요. 이걸 선택한 이유는 가운데에 있는 이 입력 상자, 이것 때문에 사용을 하는 거예요. 교재 앞쪽에 있는 것처럼 슬라이드 첫 번째, 두 번째, 이 레이아웃 가지고 작성을 해도 상관없고요. 정답 파일에 있는 것처럼 일곱 번째 슬라이드, 이것 가지고 작성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저희는 세 번째,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 이거 클릭해 놓고요. 이제 제일 쉬운 것부터 할게요. 오른쪽에 화면에서 오른쪽 하단, 샵 표시 써 있는 상자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답안 작성 요령에 보면은 글꼴 색은 검정 또는 흰색으로 작성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기타 사항은 전체적인 균형을 고려하여 작성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여러 가지 지시 없는 거는 알아서 작성해라. 그런데 출력 형태에 세부 조건 맞춰서 작성해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여기 슬라이드 마스터 이거는 홈에서 가서 글꼴 색 먼저 검정으로 바꿀게요. 그리고 글자 크기 작은 상태인데요. 현재 12포인트죠. 16포인트 정도로 키워 놓을게요. 여기에 글자 크기는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감점되진 않지만 저희는 그냥 균형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키워 놓은 거고요. 이제 다음으로 왼쪽 하단 로고라는 그림 삽입해야 돼요. 그러면 삽입 메뉴 가지고 그림 메뉴, 그 다음 이 디바이스 메뉴 클릭. 그 다음에 파일 저장 위치,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DQ, 이 아래 픽처 폴더 있죠? 여러분은 교재 부록 파일에서 이 파일 모두 여기에 붙여넣기 한 거죠? 이 파일은 시험장에서도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일 지정되어 있는 것, 로고 2.jpg. 저는 확장자 보이게 했는데요. 확장자 보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파일 이름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로고 2, 이거를 더블 클릭 또는 클릭한 다음에 삽입. 이렇게 해주면 그림 삽입됐죠. 이제 위에 메뉴, 그림 서식 나타났죠. 왼쪽에 조정, 그리고 색 있고요. 아래로 투명한 색 설정, 이 메뉴 클릭. 마우스 포인터가 조금 바뀌었죠? 그림의 회색, 배경 부분 클릭. 그러면 배경만 투명해졌죠? 이제 모서리 잡고 이렇게 움직이면 그림의 가로, 세로, 크기 동일하게 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로 이동시켜서 왼쪽 하단. 이 위치는 슬라이드 2에서 슬라이드 6까지 보이는 출력 형태 보고 최대한 비슷한 위치, 비슷한 크기로 만들어 놓으면 돼요. 정확히는 알수 없으니까 최대한 비슷하다 생각하는 정도로만 맞춰 놓으세요. 다음으로 슬라이드 2에서 슬라이드 6까지 출력 형태를 보면은 위에 제목 나타나죠? 제목 뒤에는 도형 두 개가 있죠. 그래서 뒤쪽에 나타나는 도형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자세히 잘 보면 이번 문제에서는 뒤에 도형과 앞에 도형이 같은 모양이고요. 회전해서 모양이 조금 다른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러면 도형 삽입, 홈 메뉴, 여기에서 그리기 그룹의 도형 목록 있죠? 여기에서 삽입해도 되고요. 삽입 메뉴, 여기 도형 똑같은 게 나와 있죠? 어디에서든 같은 게 나타나니까 메뉴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데에서 찾아주면 돼요. 그러면 도형 목록 열어주고요.
이제 도형을 찾아보면 순서도에 비슷한 도형이 있고요. 별 및 현수막 여기에도 비슷한 도형이 있죠. 두 개 도형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요. 이번엔 물결 도형 사용해야 돼요. 이걸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도형이 다르다는 이유 직접 확인을 해볼게요. 도형 서식에 여기에서도 도형 삽입할 수 있죠. 순서도에 있는 천공 테이프 이거 클릭해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가운데 쪽 여기 모양 다른 거 확인되죠? 좌우 대칭 그거는 상관없고요. 그래서 이게 다른 도형이고요. 순서도 도형엔 노란색 핸들 모양 바꿀 수 있는 게 없고요. 그리고 다른 데에서는 이렇게 모양 바꾸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드는 도형은 별 및 현수막 여기에서 물결 도형 선택하고요. 뒤에 있는 도형은 회전이 필요해요. 도형 서식에 회전 그 다음에 좌우 대칭 눌러주세요. 다시 이제 앞쪽에 같은 도형이라고 했죠. 도형 목록 열고요. 다시 물결 도형 선택 그 다음에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출력 형태 보면은 시험은 모두 흑백으로 출제되어서 모든 색상이 회색으로 보이고 있지만 짙은 회색, 옅은 회색 이렇게 다른 거로 보이고 있죠. 그래서 다른 색상 지정했다는 건데요. 앞쪽에 나타나는 글자 이번에는 하얀색 글자로 써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진한 색 계열로 지정을 해줄게요. 도형 서식에 도형 채우기 여기에서 현재 진한 색 되어 있으니까 이대로 놓아도 되고요. 다른 색 아무거나 진한 색 아래쪽 계열 있죠. 표준색에서 해도 되고요. 진한 색 계열 하나 선택을 해놓으세요. 그리고 뒤에 이 도형 클릭해 선택한 다음에 도형 채우기 회색으로 색상이 변경되었을 때 앞에 색상과 다르게 보이려면 방금 지정한 색상과 다른 색, 이 색이 아닌 다른 색상 아무거나 지정해야 되죠. 저는 그냥 교재에 있는 색깔 최대한 맞춰서 하려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은 다른 색깔, 파랑색 계열 아니면은 주황색 계열 뭐든 아무 색상이나 지정해도 상관없어요. 그럼 저는 이거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테두리 지정이 있는데요. 도형 선없음, 이게 전체 구성 그리고 슬라이드 2 여기 두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데에서는 테두리 모두 그냥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요. 전체 구성과 슬라이드 2 여기에서는 테두리 없음으로 꼭 선택을 해놔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도형 선택되어 있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이 도형도 클릭. 두 개 같이 선택되었죠. 도형 윤곽선, 윤곽선 없음 이렇게 해놓으세요. 이제 여기에 글자 나타나야 되는데요. 도형 안에 글자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도형 앞에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이 상자 테두리 클릭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맨 앞으로 가져오기 눌러주세요. 그리고 앞에 도형과 같은 높이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너비는 앞에 도형과 같은 너비 또는 전체 슬라이드 너비 이렇게 맞춰 놓으면 돼요. 이제 글꼴 설정하기 위해서 홈탭 가주세요. 글꼴은 여기에서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 많은 것 중에 필요한 글꼴 찾으려면 힘들겠죠. 그래서 여기에 바로 글꼴 이름 입력해서 찾으면 쉬운데요. ITQ 파워포인트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글꼴 이거를 먼저 입력을 모두 해놓을게요. 현재 여기에는 도둠 지정되어 있죠. 먼저 도둠 아닌 다른 글꼴 궁서부터 입력할게요. 그리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 다음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세요. 마지막으로 제목 글꼴에 지정되어 있는 도둠 입력해서 엔터키 누르세요. 글꼴은 도둠으로 지정했고요. 최근에 사용한 글꼴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서 나중에 글꼴 설정할 때 빠르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현재 44포인트인데요. 여기는 한 단계 낮춰서 40포인트로 바꿀게요. 글자의 색깔 흰색 지정되어 있죠? 테마색에 흰색 지정하세요. 정렬 가운데 맞춤 단락에서 할 수 있죠? 그리고 텍스트 맞춤 이거는 보통 중간 되어 있으니까요. 따로 설정할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표하고 차트 안에 삽입하는 도형 여기에서는 위쪽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중간으로 이 세로 정렬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작성은 세 가지 모두 완료했는데요. 이게 슬라이드 2에서 슬라이드 6까지만 나오게 그 설정 해야 되죠. 그래서 삽입 메뉴 가지고요. 텍스트 그룹에 머리글 바닥글 메뉴 클릭. 그 다음에 슬라이드 탭에 네 가지 중에서 슬라이드 번호의 체크, 맨 아래에 있는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하남 체크, 이렇게 두 가지만 해놓으세요. 그리고 모두 적용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제목 슬라이드, 표지 디자인이죠. 여기에는 이게 나타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만드는 슬라이드 2에서 슬라이드 6까지, 거기에는 이게 자동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마스터 보기 닫기 눌러 빠져나가면 되는데요. 교재 앞쪽에서 공부했던 것,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할 때 이 첫 번째, 두 번째 레이아웃 여기에서 작업했다면 배경 그래픽 숨기기 이거 체크하는 거 있었죠? 저희는 세 번째 레이아웃 여기에서 작업했기 때문에
배경 그래픽 숨기기, 이거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방금 전에 했던 것까지 모두 완료했다면 바로 마스터 보기 닫기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왼쪽에 축소판,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표지 디자인 이 슬라이드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엔터키 한번 누르면 자동으로 저희가 작성했던 세 번째 레이아웃, 제목 및 내용, 이 레이아웃이 여기 나타나는데요. 혹시라도 다른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작업을 했다면 홈의 슬라이드 그룹의 레이아웃, 이거 열면은 다른 데에서 작업한 거 찾을 수 있어요. 그걸 선택하면 이제 다음부터 엔터키 누르면 그 레이아웃이 계속 나타납니다. 저희는 이거니까 따로 변경할 필요 없죠. 이제 여기에서 엔터키 더 눌러서 6번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이제 1번 슬라이드 가주세요. 이제 파일 저장하고요. 슬라이드 1번 표지 디자인 작업할게요. 여기 기본 만들어져 있는 거는 필요 없어요. 바로 지우세요. 슬라이드 1에는 세부 조건 3가지 나와 있죠. 1, 2, 3번 번호 써 있고요. 오른쪽에 출력 형태 1, 2, 3번 표시되어 있습니다. 번호 표시된 건 빼고요. 출력 형태 나와 있는 것 그거 그대로 만들면 되는데요. 최대한 비슷하게 배치를 해줘야지 감점이 없습니다. 그러면 1번 도형 편집부터 할게요. 먼저 그림 삽입되어 있는 모양, 직사각형 모양이죠. 그래서 도형, 이 목록 열어서 바로 찾으면 되는데요. 바로 열지 않고 이렇게 찾을 수 있다면 그냥 바로 여기서 클릭해도 돼요. 직사각형은 사각형 첫 번째 여기에 있습니다. 클릭하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우선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이제 그림을 도형과 별도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도형 안에 삽입해야 되죠. 그래서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하고 도형 서식 메뉴 클릭하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대화상자 나타났죠. 채우기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 그 다음에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로 바꾸세요. 아래 삽입 버튼 있죠. 클릭한 다음에 파일에서 메뉴 클릭. 파일 저장 위치.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 아래 픽처 폴더 여기에 있죠. 시험장에서도 지정한 폴더 거기에서 지정한 이름 찾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림 1.jpg 찾아서 바로 더블 클릭할게요. 그림이 도형 안에 삽입되었고요. 이제 이 그림 투명도 설정해야 돼요. 오른쪽 그림 서식에 투명도 나와 있죠. 여기에서 0% 바로 50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면 설정돼요. 만약에 0% 상태에서 이 글자를 지우지 않고 50 입력했는데 변경되지 않는다. 저는 변경되죠. 이렇게 변경되지 않는다면 현재 사용하는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기본 입력기가 마이크로소프트 입력기가 아닌 한글 프로그램의 입력기 그걸로 변경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작업 표시 줄 오른쪽에 시계 옆에 한 이렇게 써있는 작은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그거 클릭한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입력기 그렇게 바꾸면 그 오류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50%로 투명도 설정하고요. 다음으로 도형 효과 있죠. 도형 서식에 도형 스타일에서 찾을 수 있죠. 그러면 도형 효과에서 부드러운 가장자리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올리면 포인트 나타나죠. 5포인트 찾아 클릭을 해놓으세요. 다음으로 2번 워드아트 삽입. 삽입 메뉴 가지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그룹에 영문 워드아트 써 있습니다. 클릭. 그리고 여러가지 설정할 수 있는 것 중에 두 번째 줄 두 번째 칸에 있는 것 이것만 반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 영어 단어 세 글자 써 있는 거 있죠. 그대로 입력을 해놓으세요. 영문 입력할 때는 대소문자 있으니까 주의해서 입력하고요. 그리고 띄어쓰기 그리고 제일 마지막 글자 뒤에 띄어쓰기 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입력한 다음에 바깥쪽 테두리 이걸 이렇게 선택을 해놓으세요. 그러면 이 안에 글자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 이렇게 한 것과 동일해요. 그러면 이제 설정, 변환, 글꼴, 텍스트 반사 세 가지가 있죠. 현재 도형 서식되어 있으니까요. 워드아트 스타일, 텍스트 효과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거 먼저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변환, 여기에 가면 휘기에서 종류가 아주 많은데요. 먼저 출력 형태에 만들어진 모양, 그걸 먼저 찾아보면 빠르게 찾을 수 있어요. 이름, 삼각형 위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으니까 이거죠. 선택을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텍스트 반사 있죠. 텍스트 효과의 반사, 여기에서 반사 변형에 지정되어 있는 이름, 근접 반사 4포인트 오프셋, 이거를 클릭을 해놓으세요. 다음 설정, 글꼴 설정이죠. 홈탭 가지고요. 글꼴, 최근에 사용한 글꼴 미리 해놨으니까 여기서 찾으면 되죠. 지정되어 있는 거는 도둠, 그리고 굵게 속성 지정. 글자 크기인 여기에서 할 수 없죠. 워드아트에 모서리 잡고 이렇게 움직이면 글자 크기 조절돼요. 글자의 색깔, 답안 작성 요령에 검정 또는 흰색 이렇게 지정되어 있었죠. 그래서 색상 검정으로 바꿀게요. 이제 출력 형태 보고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그 다음 세 번째, 그림 삽입 있죠? 슬라이드 마스터하고 작업이 동일해요. 삽입 메뉴, 그림 메뉴, 이 디바이스 메뉴, 그 다음에 지정된 이름, 로고 2.jpg 더블 클릭. 그림 삽입되면 그림 서식에 색, 그리고 투명한 색 설정, 그리고 마우스로 배경 부분 클릭. 그러면 그림 투명해졌고요. 크기 위치 맞춰 놓을 수 있죠? 그러면 파일 저장 한번 해주고 이제 슬라이드 2번 가서 제목 클릭해서 목차라고 입력하세요. 슬라이드 2와 슬라이드 6번, 여기에선 아래 입력 상자 사용하지 않습니다. 선택해서 지워버리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1번 써있는 도형 있고요. 그 뒤에 가려져 있는 기다란 도형 있죠. 그러면 기다란 이 도형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먼저 도형 목록 열고요. 블록 화살표의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화살표 오각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왼쪽에 1번 써있는 도형, 도형 목록에 이번에도 블록 화살표 여기에 있는데요. 두 번째 줄에 있죠. 설명선 오른쪽 화살표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다른 그룹에 있는 도형보다 블록 화살표 여기에 있는 도형들은 모양 변경이 아주 많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 변경할 수 있는 노란색 핸들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필요한 경우에는 조절하는데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는다면 조절하지 않고 그냥 만들기만 했다는 거예요. 시험장에서는 여러분이 출력 형태 보고 도형 모양을 조절 필요한지 아닌지 직접 판단을 해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숫자 1 이렇게 먼저 입력을 해놓으세요. 옆에 투명한 텍스트 상자 만들게요. 도형 서식에 바로 텍스트 상자 있죠? 도형 목록 여기에서 가 써있는 이거 해도 돼요.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 첫 줄 내용 먼저 입력하세요. 이제 도형 색깔 바꾸도록 할게요. 두 도형도 출력 형태 보면은 색상이 다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색상 바꿀 건데요. 1번 써있는 도형부터 할게요. 도형 서식에서 색깔, 도형 채우기. 여러분이 지정하고 싶은 색 하라고 했어요. 저하고 꼭 같은 색깔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기다란 도형 선택, 도형 채우기에서 색깔 다른 거로 선택. 두 가지 색만 다르게 지정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두 개 도형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클릭해 같이 선택하거나 아니면 세 개 텍스트 상자까지 같이 선택해도 돼요. 왜냐면 슬라이드 2에 도형 선 없음 지정되어 있죠. 텍스트 상자는 이미 도형 선 없음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도형 윤곽선에 윤곽선 없음 선택을 해놓으세요. 이제 글꼴 설정 그냥 3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할게요. 홈으로 간 다음에 글꼴 이번엔 굴림 지정되어 있으니까 선택하고요. 글자 크기는 24포인트로 키워놓으세요. 그리고 글자 색 흰색 검정이니까 따로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험장에서는 여러분이 한 번에 정확히 정확한 위치에 맞춰놓기 힘들겠죠. 아래로 복제해야 되니까 이 위치도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놔야 되는데요. 시험장에서 하는 것처럼 크기 위치 잠깐 맞춰놓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모두 완료했다면 다시 3개 선택을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 3개를 아래쪽으로 수직 내려오게 하고 그 다음에 복제로 3개 더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복사하는 컨트롤 키, 수직으로 내려오게 하는 쉬프트 키 같이 눌러준 상태에서 마우스로 이걸 드래그해서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서 왼손으로 컨트롤 쉬프트 키는 계속 누른 상태로 마우스만 드래그해서 또 하나를 만들어 놓는데요. 위하고 같은 간격일 때 화살표가 세로로 점선 모양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놓고요. 다시 마우스로 이렇게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총 4개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글자 수정을 하세요. 내용 수정할 때 위에는 풍력 발전 붙어있는 글자인데 아래는 여기 떨어져 있죠. 이런 것도 주의해서 보고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이제 세부 조건 봐주세요. 1번 표시되어 있는 곳 여기죠. 이 글자죠. 여기 하이퍼링크 적용하기 위해서 이걸 글자 블록 설정해놓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하고 하이퍼링크 눌러주세요. 현재 문서 선택, 그 다음에 지정되어 있는 건 슬라이드 6이죠. 선택하고 그 다음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조건 그림 삽입 있죠. 삽입 메뉴 그림, 이 디바이스 메뉴 클릭, 그 다음에 지정되어 있는 그림 4.jpg 더블 클릭. 그림 나타나면 필요한 그림, 출력 형태 보면 이 그림이죠. 그러면 자르기 하기 위해서 그림 서식의 오른쪽 끝에 자르기 메뉴 있죠. 그 위에 자르기 아이콘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 굵게 이렇게 자르기 할 수 있게 나타나죠. 그러면 왼쪽 상단 오른쪽 하단 모서리 잡고 이렇게 자르기 해주고요. 키보드에서 ESC 키나 그림의 바깥쪽 클릭하면 자르기 끝나요. 그럼 이제 이렇게 이동시켜 놓아서 위치 맞춰 놓으세요. 문제에 따라서는 크기 조절도 필요한데요.
저는 조절하지 않고요. 위치만 맞춰 놓았습니다. 그럼 이제 파일 저장하고 슬라이드 3번 가서 제목 클릭해 입력을 해 놓으세요. 슬라이드 3번, 4번, 5번. 여기에선 아래 상자 사용합니다. 슬라이드 3에서는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이 글자를 클릭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글자 사라지고 왼쪽에 글머리 기호 동그라미만 남았죠. 여기에다 첫 줄 영문 글자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엔터키 바로 탭키 이렇게 눌러주면 글머리 기호 작아지고 오른쪽으로 들어오죠. 그러면 출력 형태에 보이는 두 번째 문단 내용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엔터키 누르고 다음 내용 두 줄로 입력되어 있죠. 글머리 기호는 여기 첫 번째 줄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단 나누기 하는 엔터키 사용하지 않고요. 그냥 두 줄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세요. 이제 첫 번째 줄 내용 블록 설정하고 글머리 기호 이거 설정할 수 있게 바로 나오죠. 클릭. 그 다음에 문제지 보면은 세부 조건 위에 글머리 기호 두 가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지정되어 있는 거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홈탭 가주세요. 글꼴, 지정이, 문단 두 종류 이렇게 나와 있죠. 첫 번째 거 지정하면 돼요. 먼저 굴림 설정하고요. 글자 크기 한 단계 낮춰서 24포인트로 변경하고 굵게 속성 지정, 줄 간격 단락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1.5줄로 변경하세요. 그 다음에 글머리 기호 변경되면서 너무 붙어 있죠. 조금만 띄울게요. 보기 메뉴 눈금자 이게 체크되어 있다면 왼쪽과 상단에 눈금자 나타나죠. 그럼 이 상태에서 눈금자의 아래쪽에 있는 오각형 이걸 오른쪽으로 살짝 움직이면 간격 띄울 수 있고요. 이제 아래쪽에 두 개 문단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이제 여기도 동일하게 하면 되는데요. 마우스 이렇게 하고 빠르게 움직이면 이거 사라지죠. 그런 경우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머리 기호 바로 꺽쇠 여기로 가면은 설정할 수 있죠. 두 번째 지정되어 있는 글머리 기호로 변경하세요. 그 다음에 다시 홈탭 가지고요. 여기도 이번엔 두 번째 문단 같은 글꼴이죠. 굴림 글자 크기 한 단계 낮춰서 20포인트 굵게 속성 지정 없고요. 단락에서 줄 간격 동일하게 1.5줄로 변경하세요. 여기도 너무 붙어 있죠. 이거 띄우는 것 동일해요. 눈금자에서 오각형 잡고 살짝 오른쪽으로 이동. 그 다음에 이 전체 글머리 기호 포함해서 왼쪽으로 조금 더 이동시켜 놓고 싶다. 이 W라는 것과 비교해서 정렬 맞춰 놓고 싶다. 그러면은 오각형 바로 밑에 붙어 있는 사각형 모양 있죠. 이걸 마우스로 이동시키면 되는데요. 살짝만 이동해도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위치 조금 위로 이동시켜 놓을게요. 그 다음에 크기 조절하기 전에 설정할 게 있는데요. 이 크기 조절하면 글자 크기가 조절될 수 있어요. 그걸 방지해야 되는데요. 도형 서식의 텍스트 옵션 클릭하고요. 아래쪽에 텍스트 상자 누르세요. 그러면 자동 맞춤 안함 이게 있죠? 이걸로 변경하세요. 그래야지 이 상자 크기 조절할 때 글자 크기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현재 문제에서는 출력 형태 봤을 때 각 줄의 끝에 단어가 동일하죠? 그러니까 너비 조절할 필요 없고요. 아래 이제 복제하기 위해서 높이만 이렇게 작게 해놓을게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쉬프트키 누르고 아래로 이 상자를 드래그해서 복제. 그 다음에 이제 한글로 변경해야 되죠. 먼저 이 상자 이렇게 전체 선택하고 한글 입력하려고 풍 이렇게 해보면 문단이 합쳐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마지막 단어만 빼고 이렇게 블록 설정 그 다음에 풍력 발전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어 더블 클릭해 선택 지워버리세요. 그러면 문단 합쳐지지 않죠. 그 다음에 아래쪽 여기는 모두 선택한 다음에 한글도 내용 입력하면 되는데요. 세 줄에 걸쳐 있지만 글머리 기호는 첫 줄에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문단 나누는 키 엔터키 이거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냥 그대로 문장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너비 조절 필요하죠. 한글은 보통 이렇게 글자 단위로 변경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글자 하나씩 이렇게 다음 줄로 넘어가죠. 이게 맞추기가 쉬우면 그냥 하면 되는데요. 지금 맞춰졌죠. 이런 경우에는 따로 설정할 필요 없는데 맞추기가 어렵다. 그런 경우에는 홈에 단락 옆에 작은 아이콘 있죠. 클릭한 다음에 한글 입력 체계 여기에서 한글 단어 잘림어용 체크 이거 해제를 해버리고 확인 누르면 영문처럼 이것도 단어 단위로 이렇게 변경되는 거 그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끝이 났고 오른쪽에 동영상 삽입해야 되죠. 삽입 그리고 오른쪽에 비디오 이 디바이스 메뉴 클릭 그리고 픽처 폴더에 동영상 저장되어 있죠. 동영상.wmv 더블 클릭해서 삽입하고요. 그리고 마우스로 이동시켜 놓으세요. 옆에 글과 비교해서 크기 조절 필요한 경우 해야 되는데 이번엔 위치만 맞춰 놓으면 돼요. 이제 세부 조건의 설정 있죠? 재생 눌러주고요. 시작에 마우스 클릭 시 이거를 자동 실행으로 변경. 옆에 있는 반복 재생 체크 이렇게 해놓으면 슬라이드 3도 끝이 나요.
그러면 파일 저장하고 슬라이드 4번 가서 제목 클릭, 이 안에 내용 입력을 해 놓으세요. 슬라이드 4에서는 아래 상자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표 삽입, 이걸 눌러주세요. 열과 행개수 찾아봐야 되는데요. 출력 형태에서 1번 써있는 2번 써있는 이거는 모두 도형이죠.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 안쪽에 있는 네모 모양, 그 표를 확인해 보면 되는데요. 열 개수는 2가 되겠고요. 행 개수도 2가 되겠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스타일 지정이 세부 조건에 나와 있죠. 스타일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글자 입력은 먼저 해도 되는데요. 글꼴 설정 미리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스타일 먼저 지정을 해줘야 돼요. 테이블 디자인 표 스타일, 여기에 스타일 목록 있죠. 테마 스타일 1, 강조 1, 맨 앞에 있겠죠. 바로 왼쪽에는 스타일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름 동일한 거 찾아 선택을 해놓으세요. 색상이 조금 다르게 보이죠. 출력 형태에선 셀 모두 같은 색이죠. 테이블 디자인의 왼쪽 표 스타일 옵션에서 머리끌행 체크 해제, 줄무늬행도 체크 해제 이렇게 해놔야지 모든 셀의 색깔이 동일하게 나타나요. 그럼 이제 홈탭으로 가주세요. 도형과 표 모두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둠 변경 글자 크기 18포인트 그리고 글자색 검정색으로 보이고 있으니까 검정 바로 여기 검정 보이니까 클릭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정렬 표에서는 가로 정렬 세로 정렬 모두 봐야 돼요. 출력 형태 봤을 때 가로 세로 모두 가운데 정렬이죠. 그래서 단락에서 먼저 가로 정렬 가운데 맞춤 세로 정렬 텍스트 맞춤에서 한다고 했죠. 여기에서 중간 이렇게 지정해 놔야 돼요. 이제 이 안에 각각 내용 입력하면 되는데요. 두 줄로 내용들 입력되어 있죠. 그냥 첫 줄 입력하고 엔터키 다음 줄 내용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데요. 줄 간격이 너무 넓게 보이는 경우 있어요. 제가 이렇게 임시로 입력을 했는데 여기에서 엔터키 누르고 이렇게 입력하면 줄 간격이 너무 좁게 입력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표 전체 여기에다 줄 간격 1.5줄로 바꿔놓을게요. 표에 대한 줄 간격 따로 지정이 없지만 저희는 그걸 맞춰놓은 거예요. 그러면 먼저 내용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셀러비 조절 필요하다면 조절하는데 이번엔 셀러비는 조절할 필요 없을 거예요. 표 전체 너비 전체 높이 그것만 맞춰놓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용 입력하고 그 다음에 높이 너비 이렇게 조절해서 맞춰놓았고요. 그 다음에 위치 이 위치는 위에 글자 그리고 아래쪽 이거 내용들 대충 비교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정도로 맞춰놓았습니다. 그러면 위쪽에 상단 도형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도형은 뒤쪽에 있는 도형 앞쪽에 있는 도형 이렇게 항상 두 개가 겹쳐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형 목록 열고요. 뒤쪽에 있는 도형 좌우 회전 이것도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블록 화살표 여기에 화살표 오각형 이 도형이죠. 마우스로 우선 이렇게 드래그를 해놓고요. 셀 너비에 이렇게 맞춰놓으세요. 높이도 맞춰놓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나타나는 도형 또 만들어야 되죠. 다시 블록 화살표 바로 옆에 있는 거죠. 화살표 갈매기형 수장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이번에도 회색 색깔이 다르게 보이죠. 그래서 도형 서식에서 두 개 도형 다른 색깔 지정하면 돼요. 글자가 검정색이니까 너무 짙은 색 아니면 글자는 잘 보이겠죠. 그래서 옅어 보이는 색깔 중에 하나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테두리는 따로 설정할 필요 없고요. 뒤쪽에 있는 도형 선택하세요. 여기 도형 채우기에서 다른 색깔 하나 설정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두 개 도형 또는 앞에 도형 이렇게 선택을 해놓으세요. 글꼴 설정해야 되죠. 홈탭 가지고요. 이번에도 글꼴 도둠으로 변경, 글자 크기는 18포인트, 그 다음에 글자색 검정, 그리고 이 안에 미리 입력해도 되고요. 나중에 입력해도 돼요. 저는 먼저 복제하고 할게요. 두 개 도형 이렇게 블록 설정해놓고요. 컨트롤과 쉬프트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쭉 드래그해서 복제, 왼쪽 맞춰놓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도 맞춰놓으세요. 이제 안에 내용을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왼쪽에 도형 만들어야 되는데요. 도형 높이 두 개가 동일하면 편하겠죠. 복제해서 크기 바꿀 필요 없으니까요. 만약에 이 셀의 높이 다른 경우에는 표 바깥쪽 이렇게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레이아웃 행 높이를 같게 이걸 해놓으면 셀 높이가 동일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왼쪽에 도형 만들게요. 다시 도형 목록을 열게요. 그리고 도형을 찾아보면 이번에도 좌우 대칭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형 목록 찾아보면 좌우 대칭이 되어 있어요. 사각형에서 세 번째 있는 이 도형인데요. 마우스 드래그를 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크기 위치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이 도형엔 세부 조건에 그라데이션 효과 지정되어 있죠. 도형 서식에서 채우기에 그라데이션 채우기로 선택, 그 다음에 아래쪽에 종류는 선형, 그리고 방향 클릭한 다음에 지정되어 있는 선형 아래쪽으로 선택.
이렇게 했을 때 위쪽 진한색, 아래쪽 흰색이에요. 아래쪽 옅은색 또는 흰색인데요. 그라데이션 중지점, 왼쪽이 상단, 오른쪽 끝이 하단이에요. 그러면 색상 동일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상태면 따로 변경할 필요 없어요.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거로 보통 작업했는데요. 여기 클릭해서 보면은 위치가 50% 상태라서 이거를 삭제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도 글꼴 설정해야 되죠? 먼저 글꼴은 도둠, 글자 크기 18포인트, 글자색 검정, 그 다음에 컨트롤과 쉬프트키 같이 누르고 아래로 드래그해서 복제해 놓고요. 그 다음에 내용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여기도 끝이 났죠? 파일 저장하고 슬라이드 5번 가서 제목 클릭해 입력을 해 놓으세요. 슬라이드 5도 아래 상자 사용하죠? 이번에는 차트 삽입, 이걸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모든 차트에서 혼합 눌러주세요. 문제지 조건을 보면은 세부 조건 위에 차트 종류 나와 있는데요. 종류 묶은 세로막대형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계열 1, 2, 3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계열 3 사용하지 않고요. 계열 2개 사용한다는 거죠. 문제지의 출력 형태, 거기 보면은 그래프 아래 표처럼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보면은 항목 1에서 4까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강원에서 제주까지 총 5개, 항목이 5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계열 1, 2, 3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표에서 봤을 때 첫 번째 써있는 사업용, 이게 계열 1이고요. 그 다음 줄에 써있는 자가용, 이게 계열 2에 해당해요. 그래서 묶은 세로막대형, 그거는 계열 1에 해당하죠. 세부 조건의 데이터 서식 봐주세요. 자가용 계열을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 후 보조축으로 지정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가용 두 번째 나와 있죠. 계열 2죠. 그러면 이거를 표시기에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 그 다음에 보조축으로 이렇게 체크, 그 다음에 바로 확인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차트 나타나고 위에 데이터 입력할 수 있게 창이 나타났는데요. 이 상태에서 계열 3, 이거는 필요 없다고 그랬죠. 열머리글에서 선택, 그 다음에 삭제 눌러주세요. 이제 계열과 항목, 출력에 보이는 것과 열과 행이 바뀌어 있죠. 이것만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으면 입력하는 건 편해요. 그러면 계열 1엔 사업용, 계열 2에는 자가용, 이렇게 먼저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항목 강원에서 제주, 이 5개라고 그랬죠. 여기에는 4개까지 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A열에서 2행에서 6행까지 이렇게 선택하고 내용들 입력을 해 놓으세요. 마지막 데이터 제주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면 이런 메시지 나타나는데요. 이거는 내용 읽을 필요 없이 그냥 확인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사업용의 데이터, 출력 형태에서는 가로로 써 있죠. 그리고 자가용의 데이터, 여러분 헷갈리지 않게 입력할 수 있겠죠? 천단위 구분기호, 여러분이 헷갈린다면 그냥 입력하고요. 헷갈리지 않는다면 그냥 숫자만 빠르게 입력을 해놓으세요. 그러면 데이터 모두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들 천단위 구분기호 지정해야 되죠? 두 개 다 같이 해야 되니까 이 상태에서 바로 할게요. 컨트롤 숫자 읽기 누르거나 메뉴 셀 서식, 이걸 클릭하면 셀 서식 대화 상자 나타나죠? 표시 형식의 범주, 이걸 숫자로 선택하고요. 천단위 구분기호 사용 체크, 그 다음에 소수자리수 필요 없죠. 바로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 콤마 나타나고 아래 보이는 차트에서도 왼쪽 오른쪽 여기에 천단위 구분기호인 콤마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데이터도 숫자 틀린 거 없죠. 그러면 이제 닫도록 할게요. 만약에 나중에 다시 필요하다면 차트 디자인 데이터 편집 2위 아이콘 클릭해서 다시 열어서 내용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용 수정하면 바로 여기 차트에 반영되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차트 높이는 출력처럼 조금 이렇게 키워 놓을게요. 그리고 차트 모양 먼저 맞춰 놓을게요. 오른쪽 상단에 차트 요소 이거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나타나는 범례 필요 없죠? 체크 해제. 이 안에 가로선 필요 없죠? 체크 해제. 눈금선도 체크 해제. 그 다음에 데이터 테이블, 이 아래쪽에 나타나는 표예요. 이건 필요하죠? 그러면 체크 이렇게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건 다시 클릭해 닫도록 하고요. 이제 세부 조건 상단에 글꼴과 외곽선 지정이 있죠. 먼저 바로 옆에 서식 있으니까요. 이거부터 할게요. 도형의 윤곽선 검정, 이렇게만 하면 테두리가 만들어지고요. 바로 여기에 차트 영역 다음 조건이 있는데요. 그리고 세부 조건의 차트 영역 여기에 조건이 있죠. 그래서 여기 도형 채우기 먼저 지정하고 넘어갈게요. 색상 노랑 표준색에 있죠. 클릭. 이제 홈탭 가주세요. 그 다음에 글꼴 설정, 이거는 모두 동일하게 도둠 지정하면 되죠. 글자 크기는 16포인트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글자색, 검정 또는 흰색, 이거죠. 그래서 검정색 지정을 해놓고요. 이제 세부 조건, 차트 제목 나오죠. 차트 제목 클릭,
이 안에 글자 드래그해서 선택, 출력 형태 보이는 제목으로 변경하세요. 여기도 입력할 때 대소문자 띄어쓰기 주의해서 입력하세요. 이제 바깥쪽 테두리 다시 선택해놓고요. 지정되어 있는 거 보면은 글꼴, 홈탭 되어 있으니까 먼저 할게요. 글꼴은 궁서, 글자 크기는 24포인트, 그 다음에 굵게 속성 지정, 다음으로 채우기 테두리, 이거는 서식으로 가야 돼요. 여기에서 도형 채우기 흰색, 도형 윤곽선 검정, 이렇게 해놓으면은 테두리 만들어지고 색상 채워졌죠. 이제 그림자가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아래 도형 효과에 그림자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깥쪽 마우스 올리면 이름 나타나죠. 오프셋 오른쪽 선택을 해놓으세요. 다음으로 차트 영역, 이미 노랑으로 지정했고요. 그림 영역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마우스 올렸을 때 그림 영역 나타나면 클릭. 여기를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 지정하면 돼요. 다음으로 데이터 서식, 이미 해놓은 상태고요. 값 표시가 나와 있죠. 값 표시는 경북의 사업용 계열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출력 형태 보면 이 막대 그래프 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막대 그래프 선택, 다시 1초 있다가 클릭. 그러면 이 막대 그래프만 선택되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 추가 이렇게 하면 위에 지정된 값, 이게 위에 나타나요. 그럼 이제 도형 삽입하기 전에 내용들 더 확인할 게 있는데요. 이 그림 영역 상단에는 선이 없는데 왼쪽 오른쪽 아래 여기에는 선이 보이고, 그리고 오른쪽 여기에는 작은 가로선 눈금선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설정 할게요. 왼쪽에 숫자 아무거나 클릭하고요. 위에 서식에 도형 윤곽선 검정, 오른쪽에 숫자도 아무거나 클릭, 도형 윤곽선의 검정 지정, 아래쪽에 글자도 아무거나 클릭한 다음에 도형 윤곽선의 검정, 이렇게 하면 출력과 동일하게 선이 모두 나타나요. 다음으로 숫자 확인할게요. 왼쪽에 숫자 최소값 0, 단위는 10만 단위씩 변경되고, 그 다음에 최대값 100만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여긴 변경할 필요 없고요. 오른쪽 보조축의 숫자 보면은 단위가 500씩이 아니죠. 변경해야 되죠. 그래서 차트 바깥쪽 클릭, 다시 한번 이 숫자 클릭. 그러면 오른쪽에 최소값, 최대값, 단위, 기본 변경할 수 있게 나오죠. 기본을 1000으로 바꿀게요. 1000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러면 최소값 0이고 최대값 4000까지 모두 변경되었죠. 그러면 최대값 여기 일부러 바꿀 필요 없어요. 다음으로 하나 더 볼 게 있는데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의 꺾인 부분에 있는 표식,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데 문제지엔 다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표식 중에 아무거나 하나 클릭. 그러면 모든 표식 선택되었죠. 오른쪽에 여기 바로 설정할 수 있게 나타나면 되는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메뉴 찾아가야 되겠죠. 그러면 계열 옵션의 맨 앞에 있는 채우기 및 선 클릭, 그 다음에 표식 있죠 클릭, 그 다음에 표식 옵션 열어주세요. 기본 제공 선택, 형식 열어서 출력과 동일한 모양 선택, 그 다음에 크기는 10으로 키워놓으세요. 이제 도형 삽입할게요. 도형은 서식, 여기에도 찾을 수 있게 나오죠. 그러면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에 있는 육각형, 이 도형이죠. 선택, 그리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여기도 스타일 지정이 있으니까 스타일 먼저 설정해야 되죠. 도형 서식에 도형 스타일 목록 열고요. 미세효과 파랑 강조 1,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위치 기억을 해두세요. 여기 있죠. 클릭. 그 다음에 홈탭 가주세요. 여기는 글꼴 따로 지정되어 있죠. 굴림으로 선택,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로 키워놓고요. 글자 색깔 검정으로 바꾸고, 정렬 왼쪽에 붙어 있으니까 가운데 맞춤, 위아래 정렬, 이것도 위쪽이 아닌 중간으로 변경. 이제 내용 두 줄로 입력을 해놓으세요. 이제 바깥쪽 선택. 만약에 글자가 이렇게 아래쪽에 입력한 게 보이지 않는다면 조금만 더 키워놓으세요. 문제지에 보이는 도형보다 높이가 많이 커졌지만 이걸로 감점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글자가 안 보이는 것보다 글자 보이게 해두는 게 나아요. 옆에서 따로 설정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면 슬라이드 5도 완료했고요. 이제 파일 저장하고 슬라이드 6으로 가주세요. 그리고 제목 클릭해서 내용 먼저 입력하세요. 슬라이드 6도 슬라이드 2처럼 아래 입력 상자 사용하지 않죠? 선택, 그리고 지워버리세요. 이제 뒤쪽에 커다란 도형부터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모양이 같은 도형이에요. 먼저 뒤쪽에 있는 도형 찾아볼게요. 도형 목록 열고 사각형에서 네 번째 있는 도형이죠? 선택, 그 다음에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노란색 핸들이 있는데 이거 조금만 이렇게 이동시켜서 작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크기 위치 맞춰놓고요. 다른 도형들은 색깔, 글꼴 나중에 설정할 건데요. 여기는 앞에 도형들, 같은 색으로 도형들 만들어져 있으면 배치하는데 조금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이것만 다른 색으로 먼저 바꿔놓을게요.
도형 채우기에서 색깔 지정하고 싶은 것, 저는 옅은 색깔 중에 하나 지정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옆에 도형, 같은 도형이라고 했죠. 왼쪽과 비교해서 보면은 이 테두리만 다른데요. 먼저 바꾸고 하면 여기에서 다시 또 바꿔야 되죠. 그래서 복제를 먼저 할게요. 이 도형을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제를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왼쪽 도형, 여기는 테두리 이제 지정할게요. 도형 서식의 도형 윤곽선, 여기에서 먼저 대시를 파선으로 바꾸고요. 두께가 너무 얇죠? 따로 지정은 없는데요. 도형 윤곽선에서 출력 형태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적당한 두께로 바꿔 놓으면 돼요. 저는 이게 적당할 것 같아서 2와 4분의 1 포인트로 바꿀게요. 그러면 이제 도형 그리고 스마트 아트 만들면 되는데요. 어느 걸 먼저 만들든 상관없어요. 스마트 아트가 왼쪽 제일 먼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거는 첫 번째 스마트 아트가 되겠죠. 그러면 저는 이거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먼저 삽입 가지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아트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목록형에서부터 이렇게 찾아보면 여기 비슷한 게 있습니다. 표 목록형이죠. 선택 그리고 확인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먼저 스타일부터 바꾸도록 할게요. 3차원 광택 처리가 첫 번째 지정되어 있죠. 스마트 아트 디자인의 스타일 목록 열고요. 3차원의 광택, 마우스 올리면 이름 나타나죠. 광택 처리 써 있습니다. 클릭을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 도형의 색깔, 출력 형태 보면은 회색, 색깔이 다 다르게 보일 거예요. 색 변경해 보면 그런 거 찾을 수 있죠. 여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거 그냥 빠르게 선택하도록 할게요. 이제 글자는 먼저 입력을 해 놓을게요. 아직 글꼴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그냥 이렇게 입력해 놓고요. 여기 해상풍력, 여기는 두 줄로 입력해야 되죠. 풍력 뒤에서 그냥 엔터키 아니고요. 도형에선 줄 바꿈 할 때 그냥 엔터키인데 스마트 아트에서는 그렇게 하면 줄 간격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요. 그래서 쉬프트키 누른 상태로 엔터키, 그렇게 하면 줄 간격이 좁게 나타나요. 그럼 여기에다가 괄호 고정식 이 내용 입력을 해 놓으세요. 옆에도 동일하게 입력하면 돼요. 그리고 바깥쪽 테두리만 선택하면 되는데요. 현재 이거 선택되어 있으니까 ES시키 한번 또 한번 이렇게 하면 바깥쪽만 선택되었죠. 그러면 크기 위치 맞춰 놓을 수 있죠. 대충만 우선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글꼴 설정하도록 할게요. 홈탭 가주세요. 글꼴 동일하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굴림으로 변경, 글자 크기 18 플러스가 아니고요. 18포인트 이렇게 변경해 놓고요. 글자 모두 검정색이죠. 검정색 클릭 이렇게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크기와 위치를 조금 더 조절해서 맞춰 놓으세요. 이제 아래쪽에 왼쪽에 보면은 배경 도형이 있죠. 그거부터 만들게요.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사각형의 세 번째 있는 도형이죠. 선택 그 다음에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이번에도 앞에 도형과 다른 색깔 먼저 지정을 해 놓을게요. 도형 채우기에서 색깔 여러분이 지정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위쪽에 설치 사례 도형 만들게요. 다시 도형 목록 열고요. 이번에는 기본 도형 두 번째 줄에 있어요. 배지라는 도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크기 위치 대충 조절해 놓고요. 안에 한 줄로 입력하면 이렇게 두 줄로 나타날 거예요. 이제 위쪽에 회전 핸들 있죠? 이걸로 이렇게 해서 출력과 비슷하게 회전을 시켜 놓으세요. 그리고 도형의 색상들은 나중에 같이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글꼴과 도형의 색깔들 나중에 한꺼번에 같이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영덕 도형, 아래쪽에 도형 잘 보면 4가 대칭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어느 도형을 먼저 하는지 먼저 만들어 볼게요. 도형 목록에 별 및 현수막, 물결 도형 마우스로 먼저 선택해서 드래그를 해 놓고요. 이렇게 보면은 영덕에 해당하는 도형이죠. 크기 위치 맞춰 놓고요. 영덕 먼저 입력을 해 놓으세요. 이 도형 아래로 복제하면 되죠. 컨트롤과 쉬프트키 누르고 아래로 드래그해서 복제. 이 도형 회전 필요하다고 했죠. 도형 서식에 회전해서 상하대칭해도 같은 도형인데요. 이렇게 상하대칭하면 글자도 뒤집히니까 이거 하지 말고요. 좌우대칭해도 같이 이렇게 모양 바꿀 수 있죠. 이걸로 바꿔 놓으세요. 그러면 여기 글자 수정하고요. 위치 제대로 맞춰 놓고요. 이제 위쪽에 도형 만들게요. 다시 도형 목록 그리고 사각형에 있습니다. 이번엔 다섯 번째 있죠. 도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여기에 내용 입력하고 크기 위치 맞춰 놓고요. 이제 아래쪽에 이 도형은 또 입체로 보이죠. 이거는 다른 도형이죠. 스마트 아트죠. 다시 삽입 간 다음에 스마트 아트 눌러주세요. 이번에도 목록형에서부터 쭉 이렇게 찾아보면은 주기형 여기에 이 모양이 있습니다. 이 네모 모양 하나만 더 있는 상태죠. 그러면 연속 주기형 이거 찾은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크기 위치 대충만 해놓고요. 헷갈리지 않게 우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스타일부터 바꿀게요. 스타일 이번에는 3차원 만화
두 번째 지정되어 있는 것, 3차원의 세 번째, 여기에 있습니다. 클릭. 글자 입력하는 상자 모두 같은 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상태로 놔둬도 되고요. 아니면 색 변경해서 비슷한 색, 다른 거로 바꿔도 돼요. 그리고 도형 다섯 개 있죠?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서 바로 삭제해버리면 출력 형태 보이는 것처럼 네 개 이렇게 모양이 바뀌죠? 그럼 먼저 내용 입력하면 되는데요. 다른 데는 상관없는데 이 도형만 두 줄로 입력하죠? 여기는 그냥 한 줄로 입력해도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내용들 입력을 해놓으세요. 이제 홈으로 가서 여기도 글꼴 설정해야 되죠? 여기도 동일하게 굴림, 글자 크기 동일하게 18포인트로 변경하고요. 그 다음에 글자 색 흰색이니까 따로 바꾸지 않고요. 그럼 이제 크기 위치 맞춰놓으세요. 그리고 여기 먼저 글꼴과 도형 색깔 설정해도 되는데 오른쪽도 동일한 작업이니까 한꺼번에 같이 하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구조 및 구성, 이 도형 만들게요. 도형 목록 열고 아래쪽으로 쭉 가면 별 및 현수막, 여기에 두 번째 줄에 있죠. 두루마리 모양 가로로 말림, 이거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내용 입력하고 크기 위치 맞춰 놓고요. 이제 왼쪽에 타워, 오른쪽에 허브, 같은 도형이죠. 먼저 도형 목록 찾아볼게요. 순서도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도형이에요. 순서도 화면 표시, 이 도형 마우스 클릭해서 드래그 이렇게 해보세요. 타워 도형부터 만들면 되겠죠. 내용 입력하고 크기 위치 맞춰 놓고요. 먼저 블레이드 도형부터 만들게요. 도형 목록 다시 열고요. 이번엔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 육각형 도형이죠. 선택 그리고 같은 높이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도형 안에 내용 입력하고 크기 위치 맞춰 놓고요. 이제 이 타워 도형 이거를 오른쪽에 복제해야 되죠. 컨트롤과 시프트키 누르고 오른쪽 이렇게 복제. 그 다음에 도형 안에 글자 허브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회전해서 좌우 대칭 해주세요. 이제 요잉 시스템 이 도형 만들게요. 도형 목록에서 찾아보면 블록 화살표 여기에서 찾으면 되는데요. 사각형 이 옆에 오른쪽에 뭐가 튀어나온 것 잘 보면은 두 번째 줄 이거죠. 오른쪽 화살표 이걸 찾아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블록 화살표에 있는 도형들 모양을 바꿀 수 있는 노란색 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모양이 많이 변형되는데요. 여러분은 많이 연습을 해봐야지 나중에 시험장에서 빠르게 변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처럼 모양 바꿔놓고요. 도형 안에다 내용을 입력을 해놓으세요. 옆에 피치 시스템 이 도형도 다시 블록 화살표에 있습니다. 갈매기형 수장 이 도형이죠. 마우스 선택 그 다음에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도형 안에 글자 입력하고 크기 위치 맞춰 놓으세요. 이제 아래쪽에 두 개 도형 역시 같은 도형이죠. 그럼 도형 목록 열고요. 모양을 찾아보면 순서도 두 번째 줄에 있죠. 순서도에 저장 데이터 이 도형인데요. 클릭해서 드래그해 보면 왼쪽에 증속기 도형부터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도형 안에 내용 입력하고 크기 위치 맞춰 놓고요. 컨트롤과 시프트키 같이 누르고 오른쪽 드래그해서 복제. 도형 안에 내용 수정하고요. 도형 서식에 회전해서 좌우 대칭 해주세요. 이제 회전축 도형 만들어야 되죠. 다시 도형 목록 열고요. 순서도의 제일 마지막 도형이에요. 순서도의 화면 표시 이 도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도형 안에 내용 입력하고 크기 위치 맞춰 놓고요. 마지막으로 주축 도형 만들게요. 도형 목록에 순서도에 보면은 첫 번째 줄에 있습니다. 순서도의 문서 이거 클릭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이 도형은 회전해서 상하대칭 필요해요. 상하대칭하는 도형은 글자 같이 상하대칭으로 회전되어 나타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안에 내용 입력하지 말고요. 시험 문제 작성하는 방법처럼 텍스트 상자 따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 클릭하고 마우스 적당하게 드래그해 놓고요. 이 안에 내용을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마우스로 이동시켜서 출력과 동일하게 또는 화살표 키로 이동시켜서 이 안에 글자 입력한 것처럼 맞춰 놓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선만 추가 만들면 되죠. 선을 만들기 위해서 도형 목록 그리고 선에 선 시작과 끝에 동그라미 모양 없죠. 그래서 네 번째에 있는 이걸로 만들게요. 연결선 꺾임 클릭한 다음에 회전축에서부터 시작할게요. 오른쪽에 연결점 이렇게 나타나면 마우스 클릭한 상태로 쭉 이동 주축 상단에 있는 도형 여기에 가서 마우스 놓아주세요. 그럼 두 개 연결되었죠. 아직 왼쪽 오른쪽 동그라미 보이지만 실제로는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도형 윤곽선 먼저 색상 검정하고요. 그리고 윤곽선의 두께 이거는 조금 두껍게 2와 4분의 1로 할게요. 그리고 동그라미 만들기 위해서 도형 윤곽선의 제일 아래 화살표
제일 아래 있죠? 화살표 스타일 11. 이걸 선택을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모든 도형, 스마트 하트까지 모두 선택을 해놓으세요. 스마트 하트는 같이 선택되어 있어도 설정이 변경되지 않아요. 홈에서 이제 글꼴 지정할게요. 굴림, 글자 크기 18포인트, 글자 색 검정, 그 다음에 도형 중에 흰색 지정되어 있는 도형 하나 있죠? 이 회전축 도형만 따로 선택. 그리고 여기는 글자 색을 흰색으로 변경하세요. 이제 각각 도형들, 색깔 지정하지 않은 것들 각각 클릭해서 도형 서식에 도형 채우기, 여기에서 색깔, 여러분이 지정하고 싶은 색깔로 변경하세요. 그러면 이제 색상 모두 변경했다면 세부 조건의 1번에 마지막으로 지정되어 있는 거 있죠? 그룹화 애니메이션 효과 이건데요. 먼저 그룹화부터 할게요. 왼쪽에 만들어진 모든 거 선택. 그 다음에 마우스 이렇게 화살표로 되어 있을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뉴에서 그룹화 그룹. 오른쪽에 모든 도형 또 드래그해서 선택.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룹화에서 그룹. 이렇게 해놓고요. 왼쪽에 그룹화된 도형 선택하세요. 애니메이션 탭 가주세요. 첫 번째 1번에는 닦아내기 지정되어 있죠. 그리고 괄호 안에 효과 옵션인데요. 이거는 위에서 지정되어 있죠.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고요. 1번 써 있죠. 애니메이션 순서예요. 이제 오른쪽에 그룹화된 도형 선택. 여기에선 바운드 이것만 선택하면 잠깐 나타나고 애니메이션 순서 2번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1번에서 6번까지 모두 완성했죠. 그럼 전체 내용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실제 시험장에서도 검토할 시간, 여러분이 연습만 제대로 했다면 충분히 검토 시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검토 완료했다면 파일 저장하고 이 파일을 감독관 PC로 전송하고요. 퇴실하기 전에 파일 제대로 전송했는지 확인받고 그리고 퇴실하면 돼요.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서 강의 마칠게요.